근데 안영미 씨가 그거를 또 기가막히게 캐치하셔가지고 어디 예능 프로에 나오셔가지고 저를 흉내내셨는데 좀 많이 그 개그 소재로 사용됐더라고요, 제 웃기가.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엄마가 왔어요. 그러면 엄마 어쩐 일이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엄마 웬일이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엄마 여긴 어쩐 일이세요? 어쩐 일이세요? 야 심파다. 약간 과장해서 오바해서 심파. 그리고 그냥 아니, 뭐라고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정아 며칠 있었구나. 네 이렇게 탁 들어오고 뭐라고요? 뭐라고요? 네 뭐라고요? 약간 이렇게 좀 과장된 연기를 그래요. 많이 한다고. 뭐라고요? 엄마 여긴 어쩐 일이세요? 사실 때는 정말 제가 연기를 제대로 배우고 연기한 게 아니어서 그냥 가지고 있던 그냥 끼랑 이런 장끼로 그냥 어떻게 막 열심히 신나서 물고기처럼 네네. 물만한 물고기처럼 하다가 제가 슬럼프를 확 겪고 났더니 자신감이 좀 많이 없잖아요 연기에 대해서. 근데 그 대본을 소화해내야 되는데 정말 앞이 막막하고 연기의 연자가 뭐였는지 정말 이 대사를 어떻게 외우는지조차 까먹어서 대사 외워서 이렇게 내뱉는 것부터가 너무너무 어렵고 네네. 일단 그리고 이거 대본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부터가 머리가 잘 안 돌아가는 거예요. 정말 막막하고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드라마가 너무나 시청률이 높고 그래서 광고도 그때 10개를 찍었어요. 보통 인기 많은 배우 하면 광고 10개잖아요. 10개죠. 광고를 10개를 찍고 돈도 많이 벌고 정말 아줌마 팬들, 뭐 어르신들 팬들 뭐 정말 많이 늘었는데 저는 정말 최대의 슬럼프가 겉으로 나가서 이렇게 웃으면서 광고를 찍지만 집에 오면 혹은 촬영도 드라마 촬영장에 있을 때 정말 바들바들 떨면서 그 방을 못 나갔었어요. 이걸 오늘 소화해야 되는데 이 드라마 대본이 5개가 나오잖아요. 근데 일주일 중에 이틀을 세트 촬영을 하는데 그 방에서 옷을 갈아입는데 거기서 못 나오겠는 거예요. 왜냐면은 연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대본도 막 우리나라 드라마 사전 급박하니까 두 권이 막 늦게 나오고 막 세 권이 오늘 아침에 나오면 그거 외워가지고 해야 되는데 미리 나온 것도 소화가 안 되는데 이거 막 오늘 나온 것까지 외워가지고 1, 2, 3 카메라로 한 번에 뭐 어르신들하고 쫙쫙쫙 연기를 해야 되는데 밖에 나가기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거기서 무릎 꿇고 한참을 혼자 옷 갈아입으러 들어가서 못 나가고 막 그때 어르신들은 정말 다 외워오신 거예요? 되게 무서웠구나. 무서웠어. 왜냐 어른들 느낌이. 선배님들이 굉장히 무섭고 사실 지금은 안 무서운데 그때는 더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정말 좀 고통스러운 시기를 사실은 많이 보냈죠. 그거를 한 5개월이 넘게 그런 거를 하니까 피가 마르잖아요 사람이. 오히려 바깥에서 인기가 이렇게 높아질수록 네네. 더 두려워지죠. 그럼요. 그렇죠. 그렇죠. 더 네. 두려워지고. 네. 스스로가 좀 이렇게 초라해 보이고. 저 울지 않았어요. 진짜 무서웠나 봐요. 저 울지 않았어요. 아니, 저 울어달라고. 네. 슬프면 네. 우세요. 괜찮아요. 저 한 장만. 왜 우세요? 아, 너무 똑같은 일을 겪어가지고. 아, 여기 쉬지 좀 주세요, 여기. 진짜. 아, 네. 아, 네, 그게 이제 진짜 너무 공감이 되니까 아, 네, 맞아요. 같이 눈물이 나는 거죠. 그 원 프로 누구보다 누구보다 잘 아니까 공주 역할했던 그 드라마예요. 네. 시청률 30%가 넘어요. 그러니까요. 시청률 좋았는데 네. 세간의 어떤 그 평가는 좀 안 좋아가지고 마음이 많이 상했나요? 아 그러기도 하고 너무 못 하겠는데 계속 이제 촬영은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스트레스가 있었구나. 네. 근데 시청률은 또 높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보는데 저의 이렇게 약점을 계속 노출시켜야 되니까 그렇죠. 자꾸 놀림거리 되고 사람들한테 연기가 패러디하고 나무의 공주 나무의 공주다 이렇게 말도 흉내내고 이게 여배우들은 눈물이 있네. 되게 자존심 상하거든요. 그렇죠. 정말 기분 나빠요, 사실. 나쁘겠죠. 정말 기분 나빠요. 기분 나빴구나. 굉장히 나빴죠. 근데 또 그거 보면은 또 기분 나쁜 척 하면 안 되죠. 쿨하게 돼. 쿨하게,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속에서는 막 더 곰고. 그렇죠, 네. 야. 나라고 속도 없고, 눈치도 없는 줄 아느냐. 어머, 어머. 지금 아침이 밝아오는데 이게 깜빡이에요? 제가 봤을 때 이제 앞으로 아마 연기를 하시면 연기를 굉장히 잘하실 것 같아요. 아 진짜 이게 이 토크쇼가 어느 면에서는 자신감을 많이 갖게 해요. 담력 키우는 데는 짱이에요. 토크쇼가.